오늘의 첫 번째 강연으로 존경하는 고동환 학장님을 모셨습니다. 이 고동환 학장님의 양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문학 박사를 받으셨고요. 한국역사연구회 25대 회장을 역임하셨고 제55회 전국역사학대회 대회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서울특별시의 문화재의원, 충청남도 문화재의원 등을 역임하셨고 또 단독 저서로는 조선 후기 서울 상업발달사 연구라는 그런 단독 저서도 있으시고요. 또 여러 연구 분야에서 많은 수상을 하셨습니다. 고동환 학장님을 우리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문명의 어떤 그 쭉 간단하게 보면은 한국 문명의 밑바닥에 있던 것들이 불교, 유교, 기독교 뭐 이런 문명들입니다. 공통점은 전부 다 우리나라 문명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전부 다 외래 선진 문명이에요. 당대는 우리 문명은 이런 어떤 그 외래 선진 문명을 재빠르게 수용하고 정착시키는 데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재빠르게 수용해서 정착시키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이걸로 일원화되어 버려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교가 들어온 다음에는 불교를 다 부정해버려요. 개방성과 다양성을 견제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너무 일원화돼서 교주화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유교 성리학이 결국에는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데까지 온 것이죠. 1990년 이후에 세계화 한반도,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뭐 BTS니 뭐 다양한 어떤 문화예술, 이게 세계화, 과거의 어떤 제국체제에서 우리가 성취했던 그런 것들의 재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 문화할례 세계사건 이런 것들이 제국체제에서 우리는 항상 그런 능력들, 저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카이스트의 어떤 우리 총장님이 얘기했던 신문화전략, 고유의 빛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우리 역사 속에서 충분히 그려왔던 민족입니다. 다만 교주화되지 않는 필요하다는 것이고 가지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이 정나라 사람들이 신발을 사는 그런 곳입니다. 정나라 사람이 자기 신발을 살라고 자기 발을 이렇게 본을 뜨고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장에 간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쫓아갔어요. 가서 보니까 신발 가게에 나와 있어가지고 신발을 살라고 봤더니 자기 본을 뜬 걸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깜빡 잊고 안 가져와서 다시 본을 가지고로 집에 갔다가 다시 장에 와보니까 신발가게 철수해서 없더라. 옆에 사람들이 야, 왜 그 본을 의지해서 신발을 살라 그러냐. 네 발을 맞춰보면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이 내가 발을 뜬 그 본은 믿을 수 있지만 내 발은 못 믿겠다. 자기 어떤 현실, 그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게 하나의 어떤 발본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그거와 우리가 그 세종이 얘기하는 국지염이 2호 중국하다, 다르다라고 하는 인식, 이것들의 어떤 그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런 고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총장님 주도하는 실패연구소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공동체성을 회복하려면 승자 독식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한테도 다시 기회를 주고 부활해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이러한 가치들이 더 중시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의 어떤 독자성, 고유한 빛깔로 이렇게 그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